이제 상추를 줬어요. 밀어 먹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엿기름, 밀뭐 저거 밀견가 뭔가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같이 동봉돼 있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잘안 먹어요. 잘안 먹고 요거는 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는 몇 마리 안 올라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 같은 거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이게 먹으면 이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먹는 거죠. 이제 안에서 먹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 뭐지? 그냥 과자 먹는 소리 같은 그런 있잖아요. 벌레 뜯어먹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관할 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약간 살을 찌워서 이제 냉동을 시키던지 보관을 하던지 해야겠죠. 그래서 이 김치통이에요. 김치통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김치통에다 이렇게 했고 뭐 구멍을 내도 되고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별거 없고 그냥 밀어 먹이 먹는 모습이죠. 꿈틀꿈틀거리죠. 이거는 전 시간에 말했듯이 구더기하고 달라요. 사람한테 해가 없고 오직 그 깨끗한 것만 먹고 살아요. 누에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뭐지? 야채 종류만 먹고 그렇게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벌레예요. 그래서 요즘에 곤충이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고 이거는 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보다 덩치가 굉장히 큰게 있는데 그것만 외국산이고 이렇게 작은 것들은 대부분 토종 저희 나라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얘가 이제 계속 자라면 번데기가 되는데 성충이 되면 이제 무슨 뭐라고 하더라? 무슨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는데 시커멓게 생긴 벌레가 되는데 뛰어다니거나 뭐 날아다니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기어다닌대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물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괜찮은 애들인 거죠. 저희가 이제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냥 귀엽게 관찰할 수 있고 애들도 이렇게 관찰하기가 편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에 같은 것도 굉장히 귀엽거든요. 처음에 많이 징그러운데 손을 만져보면 굉장히 뽕잎만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뽕이 귀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런 거는 이런 배추 같은 흔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좋죠. 편하고 기르기도 뽕만 먹으니까 뽕을 많이 따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귀엽긴 한데 덩치도 크고 많이 먹어요 걔는 많이 먹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대충 그러네요. 얘가 잘안 죽는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누에 같은 경우에는 잘 죽으니까 걔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죽거든요. 그리고 날라다니잖아요. 날라다니는데 얘는 이제 날라다니진 않으니까 아무래도 벌레가 되면 좀 징그럽겠지만 자기가 이제 키운 거면 좀 벌레가 느낌이 틀리죠. 징그럽긴 하겠지만 많이 키우다 보면 애들 관찰 놀이도 되고 이 밀원만 키우는 분도 따로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햄스터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키우시는 분이 이런 거 키우는데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밀웜이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자세히 모르니까 아무튼 뭐 밀웜 먹이 먹는 거죠. 별거 없고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카메라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화질이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떨어지네요. 다시 축소. 이게 구더기 같아서 굉장히 끔찍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구더기랑 이거랑 차이는 뭐냐면 일단
마지막 클로징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구더기는 일단 징그럽잖아요. 징그럽고 표피가 이렇게 만졌을 때 뭉클뭉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랄까 왕구 같은 느낌? 빨대 같은 빨대. 아, 빨대라고 비교하면 딱 맞네요. 빨대를 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막 액체같이 구더기는 액체같이 하고 사람도 막 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오직 이런 것만 먹으니까.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저걸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보면 다리는 앞에 달려 있고 몸통은 뒤에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귀엽죠? 자벌레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그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귀여워요. 이렇게 팍 사람도 해치고 그런 애들은 좀 징그럽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런 잎사귀나 그런 거 먹는 주로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상이네요.